안녕하세요, 치킨교주입니다. 오랜만에 빨간머리 왕개미 사육장을 청소를 한번 해주려고요. 지금 얘네들 상태는 짜자잔, 짜자잔, 엄청나죠? 너무 지금 애벌레랑 막 너무 많아요. 보시면 여기 여왕이 있네요. 딱 가운데 여왕개미가. 얘네들이 엄청 큰 종류긴 큰 종류예요. 중국에서는 제일 큰 종류죠, 이 녀석들이. 중국 그 거인 뭐 중국 기가스라고 하거든요. 지금 갑자기 이러는데 꼼짝 말하네요, 이 녀석들이. 움직이질 않네요. 원래 뚜껑을 열면 막 움직일 줄 알았더니 이쪽에도 뭐쭉 있습니다. 이쪽에서는 아까 로치를 아침에 오면 그냥 던져주거든요. 한 마리, 한두 마리씩. 이쪽에서는 영양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움직임이 왜 이렇게 없는데 알은 엄청 많네요. 아무래도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이 요즘에 비가 계속 와서 온도가 지금 사무실 내 온도가 20, 한 1, 2도 되거든요. 20, 한 1, 2도 정도 되는데 그래,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지 활동이 멈췄어요. 보시면 가만히 있죠? 원래 막 바글바글바글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살짝만 추워져도 이렇게 멈추네요. 그래도 20도 이상인데. 그래도 먹탐장에는 활동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. 우선 다시 덮어주고요. 먼지를 안 닦아줘가지고 판에 먼지가 그냥. 바퀴벌레가 살아서 저기 구석에 있는데 안 잡네요. 배가 안 고픈가 봐요. 여기는 이제 바퀴벌레 먹은 찌꺼기들 같은 거 있죠? 쓰레기. 쓰레기를 구석에다 버리더라고요, 이 녀석들은. 그리고 물통. 목말르면 와서 물을 먹어요. 직접 청소를 한번 해주겠습니다. 이게 다그 먹은 찌꺼기들이에요. 구석구석 찌꺼기가 많아서 그러면 꿀물도 한번 갈아줘야겠네요. 꿀이에요, 꿀. 그래서 많이 질죠. 이번에 물 섞은 거. 온도가 살짝만 내려갔는데도 활동성이 너무 확 줄었어요. 이 녀석들이 크긴 크죠. 중국에선 제일 큰 종류입니다, 이 종류가. 얼마나 큰지 일본 왕개미랑 비교해 드릴게요. 크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? 어휴, 싸운다, 싸운다. 사이즈 크시네?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. 참고로 저렇게 잡히면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데려다 놓겠습니다. 일본 왕개미랑 비교를 해도 엄청난 크기 차이를 보입니다, 이 녀석들은. 로치가 지금 앵무새들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
요즘에 이 종류를 안 찍었었는데 그 개미를 기르면서 느끼는 점은 무관심이고 관심입니다. 그냥 신경 안 쓰면 알아서 이렇게 잘 불어나요. 이 종류는 애벌레에서 이렇게 고치가 됐다가 워커가 나오는 종류입니다. 머리가 빨간 게 인상적인 종류죠.